네, 그래서 잠이 오늘은 읽기 연습이고요. 오케이. 왜다안 했나요? 하고 있었는데 쌤이 불렀어요. 왜 여태 안 했나요? 아니, 오늘 학교에서 뭐 한다고 3시 반인가? 그때 맞춰서 호다닥 와가지고 그 뭐지? 다른 숙제 좀 하다가 오케이, 잠이 시작하겠습니다.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조심해라. 내가 말할 때 나는 원한다. 토마토 조금 토마토 약간 토마토 들을 맛있다.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아, 나 좀, 토마토 좀 원하는데라고 말할 때는 조심하래요. 그렇습니까? 헤이, 읽고 뜻. You say 내가 말하다. 헤이, 읽고 뜻. When you say 내가 말할 때. 읽고 뜻. When do you say 내가 말했니? 내가 언제 말했니? 말하니, 하니. 했니는 did you say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 무엇을 말할 때 아닌가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가 나는 약간의 토마토들을 원한다라고 말할 때는 조심해라. 나는 약간의 토마토를 안에 원한다라고 네가 말할 때라는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은데요. 나는 약간의 토마토를 원한다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할 때 나는 약간의 나는 토마토를 토마토를 좀 원한다라고 네가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대요. 언제 조심하라고? 나는 약간의 토마토를 원한다라고 네가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언제? Hey, be careful의 뜻은 결국 조심해라. 조심하다 아닌가요? 원래는? 하다. 어? 조심하다 아닌가요? Careful의 뜻은 Careful, 조심스러운.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뭐뭐 하다 조심하다 조심하느니 조심하다가 됐네요. 에. 문장을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 지금? 하다 시. 하다 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거야? 명령. 그렇죠.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명령문.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뜻은 사람들이 던질 수 있다. 토마토들을 너에게. 오케이, 그래서 토마토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사람들이 던질 수 있니, 너에게? 사람들이 어떠신지? 나한테 뭘 던질 수도 있나요? 영어 표현 What? May people throw at you? At m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people throw to, throw at me? What may people throw at me?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메이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throw tomatoes 토마토 던지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당연히 do 오케이,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해? 핫 하다시 포함된 게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도 있나요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 짓을 할 수도 있나요? What may people do at me? 오케이, 원래는 to me인데, for me인데 됐습니다. 그만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 of them. Not one, not two.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But 40,000 40,000 of them. 40,000 kilograms of them. Kilograms? 40,000 kilograms of them. 40,000 kilograms for of them. Of them. Them은 뭐를 엄마가 잃어봤자 한 거예요? 아, 토마토? 토마토? 아닌데? 뱀인데? 아닌데? 뱀인데? 뱀이면 토마토즈.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개. 그럼 토마토 개서 토마토즈 개서 토마토즈 겠죠. 예. 그래서 잠시만요. 무음악기에요? 엄만데 나중에 통화. 아, 하나도 아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러나 4만 킬로그램이 없어질 때까지 이 토마토들을 너에게 던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한두 개 던지는 게 아니고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너에게 던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are.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At a tomato festival. Okay. 그래서 저것은 가서 좀 기다려 주세요. 저것은 너가 있다. 있기 때문에 토마토 페스티벌에. 오케이. 이거 뭐 대신 왔어요? 저것? 토마토들. 토마토를 너에게 던지는 것을 대수로 바꿔 놨네요. 사람들이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던지는 것. 4만 킬로그램을 토마토를 던지는 것은. 오케이. 사람들이 너에게. 길어.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아이고 어디야. 됐습니까? 네. 찹찹찹찹.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Okay,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For the tomato fight. 네,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온다. 온다. 그 토마토 축제. 그 토마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for the tomato f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에 왜 옵니까? 가 되겠네요? 뭐로 표현하면? Why? 안녕 안녕. 오래간만이요.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그렇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누가? A lot of people 다 come. 안 만들어봤자? It.
아, 아 they. They, 아, it이면 come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They. They come이니까 why do they come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묻고 답하기. 아이고. 뭐가 이거?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넌 시험 빨리 치고 먼저 제출해. For a tomato fight? For a tomato fight? 어가 아니고 아, fight가 어울려? At tomato fight? For! For! 뭐뭐를 위하여인데 뭔 애시고 뭔 난리를 치고 있나? 헷갈렸나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저거 Close. Close.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뭐지? 에? Clothes become red.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무슨? 옷이 내가 표시한데 하나 틀린 거 있어. 그래서 옷이 빨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빨갛게 될 수도 있다고? 아 빨갛게 된다? Become red. 아. 옷이 빨개진다. 에 그리고 너의 얼굴과 몸이 also 또한 빨갛게 된다 또한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뜻이고요. 네. 오케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Clothes become red.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Also turn red. Also turn red. 어머나. Okay. 아. People scram and 그래, Wednesday라니까. 수고했어.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scream. Scream.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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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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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아,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고 웃다. 아아아 이것만 먼저 뜻을 얘기해서 There are no more tomatoes. 아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re are no more tomatoes. 토마토 아? 더 이상의 토마토가 없다. 헤이 더 이상 토마토가 없습니다. There are no more tomatoes. 더 이상 토마토는 없어요.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re are no more tomatoes. 이제 until을 넣은 뜻. 그가 없을 때까지. 그래. 아. 그래서 until 같은 애를 보고 뭐라고 불러? 앞제비시. 앞제비시? 아닌데. 제비씨입니까? 얘가 분명히 전치사 아닌데? 전치사랑 앞제비 다짜 떼버린 거 아니야?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꿔준 거 아니야? 앞제비씨랑 또 뭐가 있었죠? 접속사! 아하! 헷갈려요. 접속사 붙여주는 말. 에 여기 누가 다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에 아, 다시 두?
여기도 누가 다 있네요. 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얼. 그래, 누가 다가 두 번 어떻게 나와 한 문장 속에 에. 접속을 시켜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짜 떼버리고 다른 뜻을 만들어주는 애가 있으니까 두 문장이 한 문장 되는 거고 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밖에 안 막 누가 더 완벽한 독립만사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게 되었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 언제? 언제까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네. Until when? 언제까지가 영어로 뭐라고요? Until. Until when?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Scream and laugh. Okay. 자, 그래서 잘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싸, 가져가야지. 네.